포스쿨이라고 해서 거기 프로그램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류 가지고 오늘 뭐라고 하지? 투어 가요. 그냥 간단하게 구경시켜 주신다고 해서 가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간간이 더운 날이 또 오긴 할 텐데 에어컨을 뜯어야 될 것 같아서. 오, 잘했어 잘했어. 요즘에 되게 바빠요. 일단은 제가 업로드를 매 이틀 혹은 3일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 지금 유튜브가 저의 주 수입원이에요. 지금 이제 유튜브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요. 사진을 사실은 제가 이제 웨딩을 메인으로 하고 싶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웨딩 시즌이 9월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웨딩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아니면 1년 전에 예약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년 웨딩 예약을 받고 있고. Water balloon season은 끝났어요. 아, 민준아! 왜 이렇게 귀여워? 그래서 내년 웨딩 예약은 받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사실은 사진 작가로서의 일은 뭐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사회적 활동을 안 하잖아요. 혼자서 유튜브 작업하고 저 같은 성격이 만약에 혼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아 뭔가 사이드 잡을 하나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스타벅스는 아니길 바라고요. 왜냐면 스타벅스는 노동량에 비해서 시급이 되게 적거든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랑 접할 수 있는 일. 응? 알았어. 엄마 물 줄게. 한번 이 일을 찾아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이제 내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웨딩 사진 작가로서 일을 좀 많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 예약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미 예약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년 웨딩 계획하시는 분들 연락해주세요. 내년 웨딩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꼼꼼하게 붙여놨어가지고. 아이씨. 자,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 뒤는 만지면 안 돼. 하나, 둘, 셋. 오이샤. 하나, 둘, 셋. 아, 속이 시원하네요. 이제는 열심히 환기시키면서 튀는 냄새를 좀 빼도록 하고요. 내년에 혹시 좀 슬림한 이동형 그 에어컨이 있다면 그거를 여기 놓고 창문 뜯지 않고 그냥 바로 쓰는 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 Yes. 알겠어. That means you go check the tires. 알겠어. 우리 맥스 됐고 아빠 집 가려고요. 안 돼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촬영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지금 저녁 먹이고 아빠 집에 드랍하러 갑니다. 그러면 맥스 아빠 집 출발해볼까요? 출발!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맥스는 어젯밤에 아빠 집에 데려다 줬고요. 한 10분, 15분 천천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빈속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원래 이렇게 일찍은 먹기가 그렇긴 한데 고민하다가 고구마랑 계란 후라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댓글에서 엊그저께 저 먹는데 쩝쩝 소리가 너무 거슬린다고 댓글이 달린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37살이잖아요 태어나 처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소심하잖아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동안에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이 나를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막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조심을 해볼게요. 제가 먹는 거 되도록 안 찍으려고요. 아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 그동안 나랑 밥 먹었던 사람들 이거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좀 심란했어요. 조금 쉽게 고쳐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 좀 안 찍으려고 이거 뜯어보니까 또 찍게 됐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오늘 가는 데는 40분 거리거든요. 근데 촬영 시간보다 한 20분, 30분 정도 일찍 가가지고 좀 둘러보고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진짜 미쳤다. 와, 저 여기 두 번째 오는데요. 여기 너무 아름답다. 그림이야 뭐야. 사람이 많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와 저기 저분들도 너무 그림인데? 갬성장렬. 저 거기다 저기 오리가 있어. 오리인지 뭣인지. 우와 근데 너무 여기 수평선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이랑. 미쳤다 오늘. 추워. 추워요. 추워. 저는 촬영 마치고 집에 왔어요. 집순이다 보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빨리 집에 가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편집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오늘도 저녁 먹고 나왔습니다. 한국에 티몰튼이 강남역에 생긴다고 난리더라고요. 글쎄 티몰튼 괜찮을까요? 한국에서 베이글 사 먹었거든요. 크림치즈. 그래서 그런 거는 인기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도넛은 저는 아시죠? 저 도넛 안 좋아하는 거. 메뉴가 어떻게 들어갈지 저도 엄청 궁금해요. 혹시 오픈하게 되면 가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추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요즘. 추워라. 조금 일찍 나가서 좀 여유 있게 있으려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껌을 씹으면서 갑시다. 출발하겠습니다. 와 여기 또 미쳤네. 너무 예쁘네. 와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다니. 여기는 토론토 트릴리움 파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깅하는 분들 엄청 많고 그리고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많이 오세요, 여러분. 추천받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네요.
공원을 다 둘러보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러 좀 일찍 왔어요. 제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 기다리는 것도 좀 웃기고 구경 좀 하고 스팟 미리 알아보려고 일찍 왔는데 이제 다 둘러봤어요. 여기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와, 제가 지금 새 차로 운전하는 게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는 동안 또 손에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출장 없이 그냥 나야가라 지역에서만 촬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공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자주 오고 싶어지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그냥 크로와상에 커피나 티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상쾌하네. 저 아침 촬영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좀 설치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헬로, I wanna get one short hot chocolate with oat milk. No whipped cream on it, sir? Oh, no whipped cream and just one and half pump chocolate. And that's everything, please. 제가 핫 초콜릿 시키고 1.5 펌프 모카, 오트밀크, 휘핑크림 안 하고 이렇게 핫초콜릿 해서 그냥 이름 A라고 적어달라 해서 시켰어요. 이 사이즈에 모카가 2 펌프 들어가는데 저는 한 펌프는 좀 모자랄 것 같고 해서 1.5로 했고요. 우유를 아침부터 먹기 좀 속이 부대낄까봐 오트밀크로 한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진짜 맛있어요. 딱 너무 달지 않고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은 시키지 마세요. 7불, 7,000원입니다.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는데 그냥 시켰어요. 아침 대용이니까 마시면서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촬영이 끝났어요. 햇빛이 좀 있어가지고 땀이 좀 났지만 또 땀은 뭐 항상 납니다. 아, 촬영 잘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귀소본댕 발동해가지고 또 토론토까지 나왔지만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갑니다. 편집도 하고 시간 보내고 맥스를 오늘 픽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일이 좀 남아가지고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찍겠습니다. 기분 좋아? 응. I can lay a gigantic chocolate M&M ice cream bar. 아, 맥스 M&M ice cream gigantic M&M ice cream bar 먹었어? 응. 아, 진짜 혼자 다 먹었어? 아니면 아빠 좀 줬어? 아, 혼자 다 먹었어. Oh no. 이제 비가 오면서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캐나다에서 거의 처음으로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산을 쓸 일이 없거든요. 보통은 비가 잠깐 내리고 금방 그치기 때문에 비구름이 움직이고 다녀서 비가 오면은 잠깐 어디 피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맞고 집으로 가요. 여기도 보면은 저 친구도 우산이 없고 근데 지금 좀 많이 오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토론토에 살 때 뚜벅이일 때도 비가 오면은 그냥 그 다른 가게 처마 밑에 서 있거나 뭐 카페를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래서 굳이 우산을 살 필요가 없다는 덩그러니. 이것도 갖고 나왔는데. 안녕. 안녕. Well, can I have your umbrella? 그래. 엄마 열어줄게. 옳지. 우산 이렇게 가져다. 맥스는 간식으로 오레오 아이스크림 줬어요. 먹고 있고 학교에서 뭔가 받아와가지고 요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맥스 오늘 점심 먹을 때 친구 누구 옆에 앉았어? 랜든. 진짜? 랜든 뭐 먹었어? 예, 골드피쉬. 골드피쉬 먹었어? 응. 맥스 내일 골드피쉬 줄까? I want colorful goldfish. 알겠어. 엄마 내일 골드피쉬 해줄게. 그 내일 밥은 뭐 해줘? 런치. I want KitKat snack. 내일 킷캣도 해줘? Goldfish and KitKat. 아니 둘 다? 응. 그럼 fruit은? Cantaloupe. 그러면 vegetable은? 그네 이게. And chicken nugget. 이렇게 자세히? 아 귀여워. 아이 귀여워라. 아니 여기 제가 저기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는데 맥스가 궁금해해서 여기만 핑키에만 발라줬습니다. 어? 바로 만졌어? 그 만지면 안 되는데. 다 마르고 나서 만져야 되는데. What did you say to Landon today? I said funny thing. What did you say? Not poop and pee. Okay. 민준아 할 말이 없어? And did you like this book? Yes. Okay. I like that book. 이거 시금치 여기 뜨거운 물에 이제 데치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제 먹던 남은 미역국이고요. 오늘 저녁은 시금치랑 옥수수 삶을 거고 여기 소고기 스테이크 그냥 이렇게 구워줄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거 한 덩어리 15불. 캐나다 AAA급 소고기입니다. 맥스는 아빠랑 주짓수 하러 갔어요. 그래서 5시 반, 한 6시쯤에 올 예정이라서 미리 밥 준비를 해놓으려고 지금 밥도 안 치고 있습니다. 지금 5시. 사실은 제가 뭐 브이로그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일상이 지금 똑같아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맥스 보내고 제 할 일 하고 학교 가는 날 학교 가고 아니면 아닌 날 집에서 또 일하고 스쿨버스 내리는 거 마중 나가고 저녁하고 밥 먹고 밤에 뭐 목욕 시키고 재우고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를 계속 찍었는데 너무 의미가 없다 해야 되나? 반복되는 일상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만 찍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지금 약 먹고 있거든요.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받고 나서 9월 11일부터 지금 먹고 있으니까 일주일 넘게 먹고 있어요. 이 약인데요. 탈로프렌? 에시탈로프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10mg을 저희 패밀리 닥터가 처방해줘서 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구역질이 올라와요. 진짜 이렇게 진짜 제가 임신했을 때도 입덧을 안 했는데 이걸 먹었는데 와 구역질이 너무 심하게 막 하루 종일 올라와가지고 3일까지 먹다가 그만뒀는데 구역질까지는 참았는데 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전문의 선생님께서 반 용량 5mg을씩 먹으라고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거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5mg씩 먹고 있는데 다행히 그 구역감이랑 심장 빨리 뛰는 게 있긴 있는데 훨씬 덜해요. 그래서 진짜 참을 만한 정도? 그래서 지금 일주일 넘게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걸 먹다 보니까 조금 되게 졸리고요. 그래서 밤에 되게 9시 10시면 자요. 그리고 살짝 무력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솔직히 저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식욕이 조금 떨어졌어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맥스 학교 잘 다니고 저도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있으면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엄마 커튼 오픈해도 돼? 맥스가 Good morning. I'm gonna take a emoji some thunder. 진짜? Yeah. 해봐. 아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엄마. 지금은 TV 보는 날이야. 아니 오늘은 TV 안 보는 날이야. 학교 왔다 와서 볼 수 있어. 아니. 여기. My shadow is on you. 그래 가자. Mommy. 응? We are walking behind our shadow. 아 진짜? Yes. 그러네. 우리 그림자 따라간다, 그렇지? 응. My shadow is jumping. 앉으세요. 앉으세요. I'm going down. 어이, 깜짝이야. But where? 오랜만에 지금 코스트코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막 춥진 않은데 사실 밖에는 지금 19도예요. 근데 집 안은 추워요. 코스트코에 필요한 몇 가지만 사러 갔다 왔는데 진짜 몇 가지만 샀는데도 돈이 많이 나왔어요.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레인보우 트라우시라는 약간 셀몬 비슷한 그런 생선인데 셀몬보다 싸요. 그래서 맛도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뒤에 껍데기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맥스가 껍데기를 바삭하게 구운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샀어요. 이게 안에 꽤 많이 들었어요. 7개, 10개 들어가지고 가격이 22불 정도 했습니다. 껍데기 이렇게 해서 이거 해동해가지고요 비늘 다 벗겨내고서 그 구우면은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까지 먹을 수 있어요. 골드키위입니다. 골드키위 이렇게 들어서 10불 정도 줬습니다. 키위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사서 맥스를 준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이거 키위를 샀었는데 되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나서 이거 맥스를 생각해서 산 거예요. 요거 아시는 분들 많죠. 스파이시 타이 칠리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요거 약간 고추 참치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그 한국 참치 캔 파는 코스트코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동네는 안 팔고 대신에 이걸로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습니다. 4개 들어서 10불이에요. 이렇게 18개? 4불 정도? 우리 맥스 간식으로 학교에 스낵 사줄 때 해주려고 이거 샀어요. 마들렌이고요. 자주는 안 사고 가끔씩 사는데 이거 좋아요. 저도 간식으로 먹기 좋고 이렇게 개별 포장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10불 정도. 이것도 올랐어요. 옛날에는 6불인가 7불인가 했는데 이제 지금은 10불로 올랐어요. 어저께 제가 그 일반 마트를 갔거든요.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양이 더 적고 더 저렴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 없으니까 웬만한 건 일반 마트에서 다 장을 보는데 사과를 사려고 했는데 글쎄 사과가 너무 비싼 거예요. 8불 50?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사과는 코스트코에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가서 이렇게 많이 이거가 8불이었어요. 저는 갈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갈라 사과로 이렇게 엄청 많이 해서 구입했습니다. 사과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추워져서 딸기도 비싸지고 다 비싸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요. 이거 샀어요. 이거는 12개 들어가지고 한 13불 정도 하고요. 지난번에 먹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어가지고 좀 한 박스 쟁겨놓자 싶어서 간 김에 생각이 나서 샀습니다. 몇 개 안 되잖아요. 한 6개? 6개 품목 정도 샀나요? 했는데 80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같이 장을 봤고요. 지난주 뭐 이래가지고 허리도 조금 아팠고 그 저기 촬영도 있었고 그리고 또 광고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사진 촬영했던 것도 또 편집 작업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지난주 동안은 조금 내가 수고한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제가 한 며칠만 좀 푹 쉬고 싶어가지고요. 오늘하고 내일하고를 좀 푹 쉬는 날로 정했어요. 제가 혼자 집에서 좀 뻗어서 쉴 거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정신과 전문의 만나고 와가지고 이제 약도 먹고 있고 하루 20분 이상 운동을 권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좋은 것 같고 그 약이 여러분 너무 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맥스 재우잖아요. 한 8시 반쯤에 재우거든요. 재우면은 원래는 제가 뭐 11시, 12시, 1시 이렇게 잤는데 이제는 맥스 재우고 저 바로 자요. 그래서 9시? 9시 반 안에는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7시? 좀 일찍 눈 뜨면 6시 50분 이런데 보통 7시, 7시 반 이렇게 눈이 떠져요. 그리고 하루 20분 이상 운동을 하라 하시는데 그 운동이 막 특별히 심한 운동 아니어도 그냥 뭐 맥스랑 나가서 20분을 이렇게 산책하고 와도 되고 뭐 걷기, 달리기, 뭐 요가 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뭔가 20분 동안 그런 액티비티를 하면은 좋다고 해서 이제 동네 나가가지고 꼭 20분 이상은 하게 되더라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다가 오고 하는데 그 기분이 되게 좋고 제가 토론토 살았으니까 이어폰 꽂고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막 걸어서 다니고 이랬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촬영하러 토론토를 아침 일찍 갔는데 그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뛰어가고 하는데 근데 그 운전 이제 차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서 막 사람들의 그런 달리는 모습, 얼굴, 응원하는 사람들 이걸 봤는데 막 나 눈물이 나는 거야. 저 또 감정이 막 그래가지고 어머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와 너무 감동적이다 이러면서 아 나도 나중에 저런 거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은 이제 걷기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아저씨야? 응. 민준이 오늘 런치 먹을 때 옆에 누구 앉았어? 랜든. 아, 랜든하고 같이 앉았어? Yes, and it was pizza day. 아, 피자 데이였어? Yes, but I did not get pizza. 진짜? Yes. 엄마 몰랐어. 피자 먹고 싶었어? 진짜? 속상하네. 나 피자 데이 몰랐어. 엄마 넥스트 타임 엄마 피자 신청할게. 알았지? Can you order pizza from me, mommy? 피자 먹고 싶어? 응. 그래? I want pepperoni pizza. 알겠어. 우와! 다 먹었네. 오늘 엄마 12개나 넣어줬는데. 12개? You ate 12 김밥? Yes, I ate all 12 김밥. Good job. How about my hair? Take a picture of your cap and take it from my dick. But how did I put it in? So I got it. Thank you.
이제 멕시코 가서 찍어볼래? 와! 사진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이게 예쁜 것 같아. 이걸로 학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카메라 찍은 거. 맥스 카메라 어디 갔지? 좋긴 한데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쁘죠? 잠자는 컨셉이야? 기다려. 5, 4, 3, 2, 1. Perfect.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 30분 정도만 걷고 들어가려고요. 손에 쏙 올리고 손 문질문질 그 다음에 손 씻어요. 손등도 씻어. 손등 문질문질.